북한의 제5차 핵실험은 우리 국민의당은 강력히 규탄합니다. 이 백해 무익한 북한의 도발 행위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전 세계 평화를 해치는 일로 북한은 이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. 우리 국민의당은 안보에는 여야가 없기에 북한의 이러한 만행, 도발 행위를 그 대책을 강구하는데 정부와 함께하고 오늘 소집되는 외통위, 국방위, 정보위에서도 우리 당의 소속 의원들이 함께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고 정부의 대책을 믿고 함께하자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드립니다. 제가 북한의 SLBM 발사를 규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. 조만간 북한은 제5차 핵실험을 끝내 감행하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.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현실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. 이제는 북한의 핵 능력은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. 더 이상 당파적인 안보 논란은 종식되어야 한다. 이제 국가적인 대응으로 새롭게 우리가 체비를 갖춰야 되겠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오늘 북한의 제5차 핵실험과 관련된 그런 논의를 통해서 새누리당의 어떤 입장을 대변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